공천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근무했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의 후광 대통령의 후광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없다. 근데 이제 어제 그 보도 나왔습니다만 PK에 있는 특히 낙동강 벨트에 있는 중진들한테 어디 어디 가라. 다 지적해 줬잖아요. 장동혁 의원이. 네. 맞죠? 장동혁?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 예, 예. 그분이 어디 가라. 이거 어디 갔으면 좋겠다. 또 그러니까 뭐 서병수 의원은 가겠다.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생각해 보겠다. 근데 이건 결국은 그 자리를 비워서 누구한테 공천하겠다는 거죠? 그니까 그거 이제 좀 지켜보면 알 일인데 예, 예, 예. 뭐 앵커님 말씀대로 거의 이제 검사 출신 내지는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분류되신 분들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거죠. 근데 저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이제 외부에서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는 시비를 걸고 싶진 않고요. 물론 의혹은 많습니다만은 네. 가장 지금 핵심이 뭐냐 어제 그 박장범 앵커인가요? 그분이 네.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거의 안 왜 이렇게 하죠. 질문을 그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핵심을. 근데 어제 그 뭘 놓쳤냐면요. 네.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그냥 뭐 봉합됐습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가더니 뭐 앞으로 2차전 없으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입으로 육성으로 얘기한 그 말이 있죠. 네.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가 왔는데 그렇죠. 거절했다. 자기는 거절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사단이 났고 그렇죠. 그다음 날 서천 화재 피해 현장 가가지고 그 인사쇼 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약속 대련이다 아니다 뭐 그 얘기가 많았던 건데 이걸 물어봐야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가 와서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님 사퇴 요구 하셨습니까? 안 했는데 했다 그러면 억울하시진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제 박장범 앵커는 그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봉합이 됐습니까? 아, 봉합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당무에 비대위원장을 세운 거에도 의혹은 있지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팩트를. 근데 분명한 팩트는 뭐냐면 그렇게 뭐 세워놨든 안 했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왔는데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비서실장을 통해서 종용을 한다? 그럼 비서실장의 월권인지 아니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내렸는지 예.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와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질문 안 할까요? 그게 핵심인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모르지 뭐 그 사람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담이 녹화로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 현장에서 즉석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저는 조율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아, 질문 못하게. 뭐 질문도 그렇고 에이. 답변도 그렇고 어느 이 정도 질문.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거 이건 100%. 그러니까요. 근데 에이. 대담을 하고 그걸 녹화해서 3일 후에 방송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질문지도 미리 갔을 거고 질문의 내용에도 뭐 대통령실과 협의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 정도로 넘어가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국민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아, 그렇지. 이 부분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그러면 안 했으면 안 한 거고요. 안 했는데 월권을 했으면 그 월권한 사람이 문제인 거고 만약 했다 그러면 왜 하셨는지나 맞아. 그게 당무 개입으로서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또 판단받아 보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마나한 이건 뭐 그냥 대담 쇼로 이거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형식을 이렇게 한다는 것 그때부터 이건 거의 뭐 예견된, 홍보, 홍보, 그렇죠. 네, 홍보 영상. 무슨, 네, 홍보 영상이지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거 뭐 질문 어차피 좀 뭐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그걸 너무 어렵게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거기에서 이렇게 답변하자 이런 식으로 꾸며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본질을 안 긁고 주변만 그렇지, 긁는 거죠. 맞아요. 네. 주변만. 네. 마치 네. 본질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닌 그런 상황이 됐을 거고. 또 뭐 편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사회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요? 뭐 미리 보면서 그렇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 더 빼라, 네, 뭐 어디 더 넣어라 이런 얘기도 그렇죠. 했겠죠.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3일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 의혹과 추측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인 거죠. 그걸 만약에 생방송으로 기자들과 직접 직문직답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누가 만약에 거래요? 생방송으로 제가 지금 의문을 갖는 거를 질문을 했다라면 네, 네. 아마 대통령이 당황했겠지.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고. 근데 그 모습까지도 봐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사실은 너무 어딨지 그냥 짜고 치는 모습이라서 그러니까 박장범 앵커도 뭐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제 방송에는 안 나오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한데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홍보용으로 만든 거지 이게 무슨 대통령이 정말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제도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자기는 뭐 4월 뒤에 보자. 그리고 절대 개입 안 할 테니까 공정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과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그 사퇴 요구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제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 네, 그걸 밝혀야 돼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이 주목을 하다가 마치 봉합이 된 듯하면서 또 지금 총선 국면 오면서 지금 또 국면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여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제는 어느 시점에는 그만하고 집중적으로 그 의혹을 끝까지 밝히는 좀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이제 들을 말은 없습니다. 다 들었어요. 제가 볼 때. 더 할 말은 없고 들을 말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뭐 저출산 뭐 정책이란 이런 정책들 들으면서 무슨 명쾌하게 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근데 저출산에 관한 이야기는 그래도 대통령이 뭐 최우선순위에 놓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으니까 네. 뭐 그건 제가 이 비판과는 변론으로 아 국정순위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합계 출산율을 1.0명까지는 늘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뭐 논외로 해서 제가 네. 그 민심동행에서도 제로시티 여러 가지 출산율 저희가 재고하는 방안들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거기에 의하면은 지금 모든 지원책들을 단선적으로 쓰는데 네. 그러지 말고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쓰라는 게 한국은행의 이야기예요. 좀 이런 이야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 참고해서 예.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일에는 좀 그 임기 동안의 역할을 좀 해주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의 대안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론적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는 못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갈까? 앞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담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명쾌하게 정부가 이렇게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내겠습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냥 그렇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만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과연 업무나 아니면 정책의 부분들을 명쾌하게 잘 인식하고 계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의문도 들어서 뭐 저는 그 비슷한 맥락에서 전 어제 좀 되게 의아했던 게 네. 집무실을 처음에 쫙 보여주더라고요. 아, 맞아요. 보여줬죠. 처음에. 그래서 네.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책장 그것까지 소개를 하던데 정말 신기한 게요. 네. 저도 제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을 하다가 집무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종이 한 장이 없어요. 맞아요. 종이 한 장 없대. 그냥 테이블에 그냥 벅스 스탑 쓰여하고 네, 네. 전화기하고 완전 깨끗해요. 네. 가구가 그냥 새로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야 대통령은 여기서 집무를 안 보나? 아니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뭐 좀 치워놓더라도 뭐 몇 개라도 일하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일반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게 뭐 이렇게 치열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공사 현장을 가도 중간에 오셔서 인터뷰를 하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기 작업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진짜 남아 있죠. 근데 그런 게 맞아요. 전혀 어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글쎄요 뭐 다시 치우고 다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니 집권한 지 2년 된 대통령인데 그 네. 집무실을 짜잔 하고 보여주는데 아,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 신규 인테리어처럼. 신규 인테리어. 아, 어제 전 그게 제 눈에는 따로 들어와서 아, 제 사무실을 만약에 KBS에서 네. 촬영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치우고 치워도 정리는 그 일하던 있지만, 흔적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리는 하겠죠. 네. 뭐 안 보일 건 치우고 근데 야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그것 좀 의아했습니다. 의아했다. 개인적으로. 네. 너 이제 그러면 명품백 문제 또는 네. 뭐 이런 명품백도 파우치라고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순화돼서 네, 표현한 그냥 디올백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프레임을 자꾸 네. 이렇게 축소, 은폐. 뭐 자꾸 프레임 전환 이런 걸 자꾸 시도하던데 이거 보기 안 좋습니다. 그 네. 본질을 그런다고 피해 가지나요? 본질이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제 그럼 쭉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말고 또 신규 네. 위원장이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다든지 또 인상 깊었던 말이나 뭐 얘기들이나 정책들이 있었어요 혹시? 근데 저는 뭐 사실 어제 처음에 나왔던 부분인데 예. 그 도어 스태핑에 대한 얘기했었죠. 이야기도 나왔어요. 근데 들어가면서 본인이 한 60일 60회 정도 60회. 예, 하다가 이제 그만했다. 네. 근데 참 궁색한 게 중단한 이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때 바이든 날리면 네. 하면서 MBC 때려잡고 네. 하다가 에이 승질 뻗쳐 이러면서 그냥 없애버린 게 아 이게 팩트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어제는 또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하루 종일 기사를 덮으니까 부득이하게 뭐 멈췄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야 이거는 꿈보다 해몽이 더 좋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니 대통령의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게 문제지. 아니 대통령 메시지가 나와서 뉴스를 덮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 메시지 조절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뭐 자극적인 메시지를 안 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자기의 메시지가 기사를 덮어서 안 한다라는 식의 포장을 하는 것은 참 대통령이 그러니까 소통을 자꾸 피해 왔는데 그래서 어제 KBS 녹화 예. 대담회로까지 이게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서 즉문즉답을 할 예. 기회는 앞으로 영원히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제 그 태도를 보면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자기한테 편하고 네. 하고 싶은 말 하고 네. 그리고 떠들어라 뭐... 나는 그냥 무시하고 간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아, 입장이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더 이상 소통 금지 이렇게 하면 야... 이제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혼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뭐 제가 볼 때는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담을 통해서 뭔가 반전을 노리려고 했을 것 같은데 어제 그 대담의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어차피 총선은 국민의힘이 어렵고요. 그 어려운 데에다가 이제 막 불이 나고 있는데 이제 기름 더 부은격이죠. 부은격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마 설에 예. 많은 분들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셔서 예. 이런저런 정치 얘기도 뭐 많이는 안 하시지만 하시죠.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죠. 뭐 얘기하죠. 살기 어렵고 하니까. 근데 어제 그 영상은 아마 국민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밤이 늦었으니까 못 보신 분들 오늘 뉴스로라도 다 읽으셨거든요. 네, 다 보죠. 근데 다 보면 다 김건희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 얘기가 거의 한 대부분. 80%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바로 여론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의혹 여기에 지금 관심이 다가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설 민심이 네. 더더욱 악화될 것이다. 더 악화된다. 이거는 뭐 지금 더 이상 수 쓸 게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